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 6월 21일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 두 번째 시간 둘째 날이죠. 크루드 오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신 분들은 출석 체크 하시고요. 자, 전일 미국 시장 크루드 오일은 수요일 날 지표 발표하거든요. 어저께 제가 못 봤기 때문에 혹시나 오늘 하루 딜레이 되는 경우도 간혹 있으니까 한번 체크하죠. 먼저 자, 없습니다. 어저께 했습니다. 자, 지표 발표하는 날 엄청난 또 등락이 있는데 오늘은 큰 등락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전일 273,813원 수익이었고요. 자, 오늘 또 새롭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뭐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오늘 적당하게 하고 오늘은 마무리할 겁니다. 자, 먼저 일봉 체크하자면 120일 인근에서 지지받는 모습이죠. 자, 그러나 위에 이평선들 저항이 다. 그래서 여기 짧은 여기 박스권 당장은 이렇게 예상된다. 64.40과 66.20 사이. 자, 여기와 자, 여기 위에 흐름인데 처음에는 추세를 좀 분석해야 되니까 좀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보고 글자 너무 크니까 좀 줄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이렇게 보시면 30분 봉상에서 보시면 자, 이러한 추세로 가고 있었는데 자, 깨졌죠. 깨지면 이제 추세 바뀌었다. 하락 추세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지권들이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하락 추세에서 얼마나 반등을 잘 해내느냐. 그 반등 권역도 65달러 정도 가면 강한 저항 예상된다. 일단 그렇게 판단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지지 저항 권역을 지금 찾아가는 작업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상승 추세 가다가 깨졌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낙폭 제법 크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방 위주로 봐야 될 텐데
반등 시도 나오고 있죠. 그러나 이 21선도 지금 못 뛰어넘고 있으니까 일단 하방이 맞긴 맞습니다. 여기 보면 66.25, 66.25. 66.25에서 지금 64.28이니까 자, 2포인트가 아 60, 아 2포인트 가까이 빠졌죠. 66.25를 기준으로. 그래서 좀 낙폭이 좀 있기 때문에 반등 시도가 나올 수도 있고 여차하면 이게 무너지면서 밑으로 확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조금 잘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매도 들어갑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60일 위에 있고 20일 밑에서 처지는 모양이니까 일단 들어갑니다. 시그널 들어갑니다. 오, 기천님, 안녕하세요. 기천님이 오시기를 난 많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오붓하게 경이랑 두 명이서 거의 먼저 시작했잖아요. 두세 명. 입에 발린 이야기가 아니라 저 이제 구독자 700좀 전에 보니까 또 늘어가 700뭐 7명인가 9명인가 그렇던데 그 중에서 지금 우리 채팅방에 있는 7분이 최우선입니다. 저는 조인철님 반갑습니다. 자, 같이 참여하시면 됩니다. 닥터K도 완성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마이너리그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메이저 리그였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재밌게 이야기 표현하는 건데 스스로 모의 투자로 내려왔습니다.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저 스스로 페널티를 먹이면서 야, 더 연습해 이러면서 지금 모의 투자로 내려오면서 여러분들하고 또 같이 방송도 한번 해보죠.
자, 지금 처음이시라니까 다른 방송들은 닥터K가 주식 기초 강의 그리고 오늘의 주식 시황 종목 상담 등에서는 주식 위주로 말씀드렸다면 닥터K는 원래 해외 선물 저녁에 해외 선물만 합니다. 그래서 해외 선물 이렇게 지금 모의 투자하면서 같이 말씀 좀 나눌 텐데 나 주식만 하는데 나 선물 같은 거뭐 신경 쓰기도 싫은데 내가 알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매매 기법은 똑같습니다. 주식에 공매도가 있듯이 매도 먼저 하고 지금처럼 제가 매도 들어갔거든요. 이 화면 보면 지금 매도 돼 있죠. 매도. 자, 매도 먼저 하나 들어갔으니 밑으로 내려가야 수익인데 여기 이평선들 역배열이거든요. 내려가면 제가 수익이고 매도 먼저 때렸기 때문에 올라가면 제 손실입니다. 그 차이만 있지. 주식을 먼저 사고 청산해야 되잖아요. 다른 거 거의 별로 없다. 일단 매매하는 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창부터 로스쿨 당하겠는데요. 야, 좀 애매하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는가 모르겠는데 66.25를 고점을 치고 지금 64.34니까 대략 2포인트 빠졌습니다. 그럼 낙폭이 제법 있는 거거든요.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고민을 좀 하긴 했는데 일단은 추세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역추세잖아요. 자, 그러면 역추세면 닥터케인 주식 사라 합니까? 사지 마라 합니까? 사지 마라 하잖아요. 사는 거 반대 뭡니까? 파는 거잖아요. 매도 먼저 때렸습니다. 그래서 기천님 이해되시면 1번 눌러보세요. 자, 조인철님도 이해되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면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채팅 딜레이가 상당히 있어가지고요. 이게 아 참. 자, 이해되신다 했습니다. 아까 말했는데 지금 채팅이 한 10여 초 이상 딜레이가 있네요. 참, 이러면 빨리빨리 대화가 잘안 되는데 문제입니다. 그죠? 유튜브에서 빨리빨리 좀 이렇게 되면 좋은데. 자, 그래서, 매도 포지션 들어가기 조금 쉽게 말하면 추격이죠, 추격. 그러나 제가 지금부터 본걸 어떡합니까? 그죠? 여기 깨지는 순간 매도죠, 매도. 보이시죠? 30분 봉상에서 여기 깨지면 매도인데 벌써 뭐한 70틱 이상 빠지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가니 그렇지 않긴 한데 어쨌든 여기 시그널대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주식 공부, 주식 기초 강의에도 많이 있으니까요. 한번 보십시오. (목소리)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마 엄청 지겨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이밍 안 나오면 잘안 들어가니까요. 자, 요것들 올라가면 여기 위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손절 걸어놨습니다. 34에서 대략 90 정도니까 한 5, 6 정도 올라가는 거니까 5, 6이면 여기서 정도 봐도 되고 5, 6이니까 20 정도 여기 라인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반등하게 되면 추세선 상단이기도 하고.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로스 끝됐네요. 야, 조금부터 강하게 깨지네. 이 모습이 셀트리온 모습하고 좀 비슷하죠? 이런 식으로 보다 보면 이 모습은 셀트리온하고 비슷한데 이런 식으로 생각이 이제 자꾸 차트를 많이 보면 듭니다. 세게 밀리면 모르겠으나 스무스하게 밀리면 20일 돌파하고 이 돌파 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수로 접근하겠습니다. 여기 정도 7, 8 정도 오면 단기적으로 1분봉은 돌려냈습니다. 5분봉 이제 돌려내려고 하고 있고요. 어서오세요. 저녁들은 드셨습니까? 저 체했습니다, 지금. 손바닥이 막 누르고 있습니다. 아유, 너무 피곤해가 밥 먹고 금방 좀 누웠더니 잰것 같네요.
그래서 처음 생각이 맞는 건데, 윗방향이 맞는 건데, 그래도 뭐 시그널대로 한 겁니다. 자, 여기 보고, 자, 낙폭이 2포인트 가까이 있어서 좀 부담스러운 자리긴 하나, 여기가 하락 추세죠. 그래서 여기서 매도 들어갔습니다. 피용 뛰어서 로스쿨 당했습니다. 어쩔 수 없죠. 후회 없는 겁니다. 갈치찌개. 갈치찌개 먹었는데 달랐습니다. 아, 참. 그건 그거고, 이거 빨리 잘해야 되는데. 일단 추세 돌렸기 때문에, 상승 방향을 갑니다. 이 모습이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모습이죠. 뚫고 올라갔으니까 눌림목 주면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다렸다가 사야 됩니다. 이제 올라가는 거 매수로 봐야 됩니다. 자, 추세 돌파했습니다. 이거, 참 애매하네요. 위에 저항권들이 좀 있고요. 자, 여기 30분 봉에 보면, 자, 64.90, 50, 여기 65 라인 저항권입니다. 일단 30분 봉에 여기 일단 저항을 좀 받고 있죠.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이 똘꼴로 가면 크게 가는데.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제 돌려내려고 있는데 여기 위에 보면 아직 저항 많습니다. 이평선들 위에도 아직 있고요. 여기 라운드 넘버라 해가지고 65.00 이런 0으로 땡으로 떨어진 넘버 있죠. 여기 어차피 강한 저항대 역할을 합니다. 여기 보면 지지했어야 되는데 강하게 깨진 자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밀리면 84 정도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매도 들어갔는데 좀 지켜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진짜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지금 쭉 빠지고 까락까락하다 딱 들어올리면 똑같아요 거의. 오늘 뭐 좀 안 좋네요 제가. 자 여기 뚫고 올라가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로스크 떠야 됩니다.
자, 21선. 자, 5, 1분 봉에 21선 깨지면 여기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놨거든요, 여기. 자, 추세 돌려냈기 때문에 갔다가 팍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놨습니다, 일단. 자, 여기 강한 저항대 잘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자, 여기서 자, 고민하다가 여기서 쫓아갈 수도 있거든요, 상방으로. 그럼 좀 추격입니다. 고점이잖아요, 고점. 많이 올랐잖아요. 좀 눌리고 왔다 갔다 여기 지지하면 위로 갈 가능성 상당히 있고, 여기 깨지면 조금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5분봉을 기준으로 많이 보니까 5분봉에서 별로 안 좋죠. 그리고 30분봉에서도 지금 이평선 21에 가장 중요한 30분봉의 21선 지금 저항받고 있는 중입니다. 뚫고 올라가면 힘센 놈이 이긴다 했죠. 이거 뚫고 올라가면 위쪽이 센 겁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야, 세계약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 로스쿨 나오면 제법 손실 큽니다. 제가 의도하는 대로 모의 투자인데 긴장감 제대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럼 연습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왜 실제하고 비슷한 긴장감 느끼느냐? 자, 여러분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지면 쪽팔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신중해지는 겁니다. 지금 혼자 하는 거하고 다른 거거든요. 당연히 깨질 수 있지만 매일 벌면 제가 뭐 갑부됐겠죠. 많이 흔들죠. 자, 어떤 면으로 봐서는 지켜보고 있으면 견디기 힘들어집니다. 막 흔들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막 틀리잖아요. 자, 여기 종료 라인인데 올라가면 상당히 문제 있기 때문에 로스쿨 일단 걸어 놓겠습니다. 이거 안 걸었다가 나중에 박살납니다.
자, 절대 방해 안 되니까 궁금한 거 물어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현재 시나리오는 이 강하게 뚫고 올라가면 손절이고요. 밑으로 처지면 밑에 대놨으니까 매도했던 부분 챙겨내고 난 다음에 양봉 쓰면 다시 매수로 전환할 겁니다. 자, 추세선 하단은 지지권이고 이평선들 다 깔아놨고, 자, 지금 아직까지 위에 이평선들 좀 있기 때문에 여기 한 번에 강하게 돌파하면 진짜 세게 가는 거고요.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할수 있는데, 거기서 잘 대응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엄청난 공방입니다. 근데 윗골이 막 달고 있죠. 자, 여기 딱 선건한 데가 딱 겹치는 데잖아요. 여기서 딱 정확하게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미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서 안 밀리려고 엄청 밀리면 땡기죠. 손절했습니다. 상방으로 전환할 것 같아서 상방향으로 다시 배팅했습니다. 손절하는 거 몇 번이라도 해야 됩니다.
손절 지금 두번 했죠. 여기 안 깨야 됩니다. 깨면 밑으로 한번 푹 처졌다가 지금 정배열로 좀 돌려내긴 돌려냈는데. 시간 10시 다 됐거든요. 이제 움직임 점점 빨라질 겁니다. 형님들 들어올 시간 됐거든요. 제가 얼마나 옛날에 미친 지 됐는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까요? 한 5천만 넘게 해외선물 막할때 그냥 불어서 1,000만 원 됐다가 막 난리입니다. 난리 난리가 아닙니다. 비중 키우면 정말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3계약밖에 안 하는데도 지금 뭐 마이너스 지금 60만 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10계약 하면 곱하기 3 하시면 벌써 한 160만 170만 이상 깨진 거예요 지금. 야, 참 흔들어 대네. 진우님 있으면 1번 눌러보세요. 어저께 질문한가 비슷한 이야기 지금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딜레이가 억수로 있네. 자, 어저께 지지저항권에서 어떻게 하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돌파할 것 같으니까 손절했잖아요, 풋을 하방을. 자, 여기 이런 박스권 내지는 이런 하단부 있죠, 하단부위. 여기에서 밑으로 깨는 것 같아서 이렇게 가잖아요. 가면 크게 가는데, 자, 그 확률은 한 30%입니다. 이렇게 돌파하고 가는 거 그거 한 30%입니다. 그래서 뚫고 가면 크게 가고 아니면 이게 또 밑으로 밀리고 비교적 고점 부위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박스권 상단 하단에서는 위로 올라가는 거에 베팅할 때는 여기나 적당히 밀릴 걸 예상을 충분히 하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성공 딱 하면 위로 세게 올라가는 거고요. 실패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 줄 알고 지금 강하게 뚫고 올라간 것 같아서 매수로 전환했는데 밑으로 시시시 밀립니다, 또. 여기서 이거 깨지면서 밑으로 푹 밀리면 멘붕 오는 겁니다. 아이고, 아까 풋 들고 있었으면 꿇었는데. 사람이 이제 거기서 막 멘탈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조금 흔들릴라 하고 있어요. 아이고, 참. 여기 라인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깨지면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이제.
누굴 골탕 먹이려고 이러고 있습니까, 지금. 야, 엄청 흔들어대죠. 만약에 뚫으면 세게 갑니다, 이제. 여기 뚫으면요, 여기 위로 올라갑니다. 자, 비교적 이평선들은 제가 판단하기에 5, 20, 60일이 좀 중요합니다. 자, 위에 121과 240일 있죠? 이거 심지어 빼고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여기 뚫으면 위로 갑니다. 그래서 밑에 여기 탄탄하게 지지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방에 대한 거, 자, 전환했던 겁니다. 자, 장대 양봉인데 그래도 좀 서고. 야, 뚫어야 되는데 또 밀리네 이거. 여기 손 꺼놓은 데서 지금 저항받고 있어요 지금. 거의 오늘의 승부처입니다. 여기서 뚫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힘없이 밀려서 또 여기서 비리비리 하느냐, 오늘 거의 승부처입니다. 지금인 거네. 야, 저거를 뚫었어야 되는데. 사실 여기서 좀 제가 기대를 많이 하고 좀 우물쭈물했거든요. 좀더 치고 갈수 있다 생각해서 확 밀려버리지 않습니까? 1분 만에. 참. 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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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아, 체결이 안 돼가지고요.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에 올라가면 진짜 뚫고 가는 건데, 이제. 진짜 뚫고 갑니다, 이제. 가는 척 하다가 확 밀리는 거 보고 막 우르르 다 던졌거든요. 다시 들어 올리죠. 이거 뚫으면 올라가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크게 엄봉으로 밀리면 밑으로 처지는 게 정상이에요. 처지다가 바로 들어 올리잖아, 그 다음 봉에. 자, 여기를 얼마나 강하게 뚫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지금 좀 잔잔하기보단 여기 한번 확 나왔잖아요. 이제 서서서 시동 걸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10시 넘어 10시 10분이죠. 정신 없습니다. 나중에 자, 뚫어야 된다 이거. 복스. 자, 이런 엄봉에서 들어올리고 저항받다가 들어올리고 밀렸는데 잽싸게 들어올리고 이런 모습이 좀 위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포인트 200틱 가까이 움직였기 때문에, 물론 이게 기술적 반등일 수도 있는데 여기 20이 상당히 중요했거든요. 여기 탁 찍고 밀린 거 보십시오. 뭐 시간을 안 줍니다. 이런 그냥 막 밑으로 후후 움직이거든요. 사실 초집중해야 됩니다. 거의 막 자동으로 손이 나가야 돼요. 밀리네 하면 바로 끊어버려야 돼요. 사실은 여기 너무 강해가지고 좀 기대를 해가지고 지켜봐서 그렇지. 닥터K 과연 똥손이냐 아니면 만회를 할 것이냐, 중요 기로입니다.
이게 잘 가다가도 박살 나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마인드 안 흔들리는 게 진짜 중요한데,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도 하나는 배울 거 있을 겁니다. 지지 저항이 진짜 중요하구나. 자, 닥터 K가 추세선 아까 이렇게 꺼놨거든요. 여기 가니까 이게 저항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너무 강하게 돌파 시도는 오기에 이게 좀갈수 있다 판단했는데 확 밀려버립니다. 이거 그러니까 움쭈물하면 그냥 막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3분 만에 딱 이루어진 겁니다. 3분 만에. 3분 중에서도 30초 만에 확 밀려버리면 순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이 정리가 잘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 저항선이라고 꺼놓은 데가 정확하게 지금 터치하지 않습니까? 자, 요것만이라도 배우십시오. 오늘은 이 지지 저항권에서 지지권에서는 아까 이 8, 8, 6 이런 부분 제가 지지권이다 싶어서 매도 포지션 잡았을 때 여기에 미리 대놨지 않습니까? 가자마자 들어올리는 거 보십시오. 강력한 지지권이다. 여기서 매수하려 했는데 체결 안 됐어요. 그냥 쑥 날아갔어요. 체결만 됐었어도 좀 좋았는데. 지지 저항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거 하나 배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닥터K가 판단하기로는 이러한 지지 저항이 영원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 역할을 하는 퍼센테이지는 한70% 정도 된다 봅니다. 자, 저항을 받고 내려오는 게 70%, 뚫고 올라가는 게 30%입니다. 지지 받는 게 70%, 뚫고 내려가는 게 30%. 자, 그 대신에 70%는 정상적인 거고 30%는 큰 랠리가 이제 나오는 거죠. 전환됐으니까요. 왜냐면 손절 물량 같은 게막 나오는 거거든요. 쏟아지는 거거든요. 진짜 중요한데 지금. 자, 오늘 손실 커도 저 올립니다. 지금부터 어제부터 그러니까 첫 시간부터 한거 전부 다 올릴 겁니다. 사람들 욕하시겠죠. 만약에 많이 깨지면 아유 뭐라 했었더니 이러면서 명예가 걸렸기 때문에 좀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보면 당연히 알수 있죠. 당연히 알고 있고 닥터K의 방송 중에 가장 많은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게 지지저항을 많이 말씀드리니까 꾸준히 계속 방송 같이 해도 그 내용이 좀 많이 숙지가 될 거고, 아니면 지지저항부터 먼저 찾아보십시오. 주식 기초 강의 안에 보면 궁금한 부분부터 먼저 찾아봐도 상관없습니다. 안 된다. 지지와 저항, 추세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초반부에 있습니다. 초반부 중요하기 때문에 초반부에 강의해 놨으니까 아직까지 기초 강의 잘안 보셨으면 그것부터 먼저 한번 챙겨 보시고 차근차근 한번 다 보십시오. 참. 참 애매기네. 깨지면 안 되는데.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35회 봤으면 앞에 지지저항 봤을 텐데요. 추세 캔들 거래량 이평선 지지와 저항 추세 이런 식으로 나갔을 텐데, 제가 보기에 숫자를 만지는 분이라서 그런지 머리 회전이 좀 빠른 것 같아요. 습동력이 빠른 것 같고, 저 사실 숫자 진짜 싫어하거든요. 회계 이런 거 진짜 싫어합니다, 사실은. 자, 기로에 섰습니다. 지지권에서 다시 추가 하나 했고요. 자, 이 자꾸 이렇게 터치하면 안 좋은 건데, 지금 현재까지는 정석적인 흐름입니다. 흔들림이 심하긴 한데 지지권에서 반등하고 저항권에서 자꾸 밀리고, 자, 어저께도 이와 비슷하게 여기서 자꾸 삐릭삐릭 하다가 팡 치고 갔듯이, 자, 힘싸움이 어느 쪽이 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랠리 비슷하게 안 나올 것 같아요. 밑으로 확 깨지면 밑으로 이제 깨지는 거고요. 여기 지켜내고 자꾸 페인팅 한번 넣을 수는 있습니다. 여기 깨는 척 하다가 확 들어올리면 위로 가는 거고요. 밑에 쭉쭉쭉쭉 밀리면, 이런 식으로 크게 밀리면 밑으로 깨지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지금. 강의에서 말씀드린 내용이라면, 여기 이렇게 자꾸 지지받았으면 여기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확 깨지니까 반등 시도 나왔는데, 여기 지금 여기를 돌파를 또 했으면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밑으로 한번 훅 깼죠. 아이고 참. 이거 어저께 보다가, 그러니까 첫날 보다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분봉 움직이는 거 보니까 훨씬 좀 편하지 않던가요? 이거보단 느릴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진우님 이거보다 빠르지 않잖아요, 그죠? 맞으면 1번. 나중에 익숙해집니다. 슬로우 비디오 보는 것처럼 판단할 때 훨씬 판단력이 빨라질 겁니다. 아마 강하게 가야 되는데, 아래꼬리 달고 하는 것까진 좋은데, 그러나 이 밑에 이평선들 돌려낸 이평선에 이제 커브를 이렇게 틀기 시작하면 확 이렇게 잘 안 꼬꾸라지는 게 보편적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계속 두드려 맞고 왔기 때문에, 여기 보면 계속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이거 돌파하는 게 안 쉬운 거예요. 근데 돌파를 딱 했거든요, 일단. 그러면 이제 위로 갈 수 있는 충분한 모양이 되는 건데, 지금 상당히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가 딱 저항권이거든요, 지금. 30분봉에 20. 여기가 진짜 중요합니다, 여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거의. 이거 뚫느냐, 못 뚫느냐. 못 뚫으면 나중에 이러이러 하다가 밑으로 훅 쳐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애기들 장난치듯이 살살 움직이죠.
아유, 제가 그래서 이 선물 바라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강속구 막 150번 프로야구 선수가 고등학생들하고 게임하면 아주 편할 거 아닙니까? 공이 수박 정도 안 보이겠습니까? 천천히 날라오는데. 야, 그건 그렇고 잘해야 되는데 이거 참안 도와주네요 좀. 야, 야, 최대 손실 폭이 상당히 나오는데 이래 되면. 자의적으로 잡는 경우 있겠죠. 그런데 제 강의는 제가 강의한 대로 지금 계속 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잡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어떤 땐 이렇게 잡고 어떨 땐 저렇게 안 잡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면 상승 추세선, 고기가 나란한 각도로 위치한 저점의 고점 형성한 부분에서 이렇게 꺾고, 그 다음 중간에 좀 이렇게 또 다른 뻐꾸만 데가 있으면 그게 나른하게 꺾고 그렇게 끊는 게 정석이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하락 추세는 반대로 고점과 고점을 이런 식으로 끊게 되면 하락 추세. 그럼 여기에 고점에서 위치한 저점으로 이렇게 꺼버리면 이런 트렌드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는 1분봉과 5분봉은 상승으로 전환하려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위에 지금 요게가 5분봉의 121선이 30분봉의 21선하고 똑같거든요. 매치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한 저항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하락 추세 상단에 지금 저항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사실은 오늘 좀 실수라면 여기를 끊었어야 돼요. 아까 여기서 그냥 과감하게 팍 던졌어야 되는 생각이 좀 고정됐었어요. 너무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제 오늘의 실수. 아, 세게 간다. 이거 뚫고 가면 너무 생각이 고정됐었어요. 만약에 강하게 밀리면 그냥 잽싸게 던져야 되는 건데. 거기서 약간 우물쭈물했습니다. 그렇죠. 회계나 숫자는 딱딱 떨어지는데, 이거는 주식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분석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분석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만의 오랜 경험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자기만의 그 법칙을 정하는 거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대로 그 기준을 따르는 겁니다. 그 법칙을 충분히 시뮬레이션 해보고 수익이 난다는 통계를 내보고 난 다음에는 그 기법을 믿어야 됩니다. 자기를 못 믿기 때문에, 자기를 못 믿는다는 건 자기가 구사하고 있는 기법이 어느 정도 성립이 되는지를 통계를 안 내보고 그것을 제대로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통계 한번 내보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고 저렇게 했을 때는 어떻고, 공부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 그건 그렇고 이거 진짜 중요한데 이거. 야, 심상치 않네요 이거. 20틱 정도의 좁은 박스권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힘겨루기가 지금 아주 치열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키로면 지금 25틱이잖아 이거. 끝까지 가봐야 되겠죠. 끝까지 가봐야 되는데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지금 많이 실려 있기 때문에 매수 4개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깨지면 크게 깨집니다. 예전에 그런 적 많습니다. 오후 6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깨지고 벌고 깨지고 벌고 깨지고 벌고 만회하고 막 코앞에까지 왔다가 해가 결국 새벽 5시까지 가가지고 맨 마지막 매매에서 결국 복구 못하고 딱 깨질 때 정말 허탈합니다. 몇 시간입니까? 12시간 이상 막 매매하는 적도 있거든요. 그럼 사실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어느 순간 집중이 탁 떨어집니다. 그때 실수 딱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작게 해야 돼요. 그래야 마음 편안하거든요. 지금 비중이 좀 많이 실렸어요. 사실 내 계약 같으면 거의 풀베팅이잖아요 지금. 징하네. 근데 어떻게 되고 있다? 저점을 점점 높여가면서 추세선 딱 지지하면서 정석적으로 움직이죠. 비교적 크루드 오일이 정석적으로 잘 움직입니다. 그 기초가 좀 탄탄하면 여기서 승부한 볼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하라는 게 아니라 자 정석적으로 많이 움직이니까 연습도 잘 될 겁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어떻게 움직이고 지지 저항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요? 어떻게 하고 계시는데요? 지인들한테 막 공유 날립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북구 할지 또
닥터K 으쓱 하면서 아 오늘도 수익으로 마감했습니다 할지 모릅니다. 더 지켜보자 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잠깐의 방심은 끝장나는 겁니다. 이거는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아, 정말 칼같이 좀 매매하자 싶어서 그 옛날에 신혼여행 갔을 때 호주로 신혼여행 갔었는데 그 편지 봉투 뜯는 거 있잖아요. 뭔지 아실 겁니다. 손잡이 딱 있고 이 좁비단 칼처럼 생긴 거 그거를 타워 모양으로 생긴 거 기념품 파는 데 있어서 그게 꼭 칼처럼 생겼거든요. 약간 날카롭지 않다 뿐이지. 그거 옆에 두고 있었던 적도 있고 지금도 이번에는 사이판 놀러 갔을 때 그거 어디 갔는지 못 찾아가지고 그 비슷한 거 지금 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 죽는다 너 어? 죽는다 잘못하면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경각심을 가지려고요. 고맙습니다. 닥터K 잘 해내야 되는데 오늘도 하나는 배운 거 있을 겁니다. 이런 데서 우물쭈물하면 안 된다. 추세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시그널 나오는데 제가 우물쭈물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순식간에 밀려버립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또 고쳐야 될거 있거든요. 담배 끊어야 돼, 담배. 제가 담배 피러 나갔다가 망한 거 진짜 많거든요. 이래 움직이는데 담배 피러 가면 되겠습니까? 지금 가짜 담배 물고 뽀끔뽀끔 하고 있는데 파이프 물고 있는데요. 참 담배 끊어야 됩니다, 진짜로.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여기 빵빵 근처 오면 아까 팔아먹었던 거또살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치고받고 하라는 게 이런 겁니다. 적당히 저항권 이거 아직까지 잘못 넘어가죠. 여기 성권호인데 팔아먹고 밑으로 눌리면 또살 겁니다. 당장은 하방 아닌 것 같습니다. 상방인 것 같습니다. 상방.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어우, 눈 아파. 매수 주문 접수 취소 주문 접수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까 뭐 10 뭐 이런데 팔아먹었죠. 산다 그랬습니다. 밑에 내려오면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가수 하다가요. 가수는 본격적으로 활동했다고는 할수 없겠죠. 제가 앨범을 냈기 때문에 제 스스로 가수 출신이라고 하긴 하는데, 가요제 출신들 입선한 사람도 제가 자작곡이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가요제 나가서 붙었어요. 그래서 앨범 발표하고 밴드 생활도 좀 하고 그렇게 하다가 본격적으로 직업적으로 하는 거는 제가 접었죠. 여러 가지 상황상. 그런데 평생 할 겁니다. 이게 뭐꼭 인기 있는 가수가 되든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 하더라도 주식과 음악은 평생 할 거니까. 그리고 제가 또 경영학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경영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뭐세 가지 분야에서 다 꾸준히 목표를 정하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제가 제 성향과 좀 비슷해요. 제가 분석하고 막 기획하고 상상하고 막 이렇게 그게 들어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거막 이렇게 추이를 지켜보고 이런 걸 되게 제가 재밌어 하거든요. 주식이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 여기서 올라갈 것 같아. 그런 예측들 하고 그 다음에 막 어떻게 움직일 거야 막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질 때, 물론 수익이 돈을 버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저하고 좀 적성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뭐 현재 뭐 번호 전업으로 하진 않지만. 절대로 제 인생에서 포기하고 싶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음악도 그렇고요. 자, 그건 그런데 여기 보면 볼린저 밴드 하단이죠. 그리고 60일선 하단이죠. 자, 20일이 깨지면 좋다 그랬습니까? 안 좋다 그랬습니까? 안 좋거든요. 이렇게 큰 음봉이 떨어지면 밑으로 박살이 나야 되는데 여기 딱 일단 지지했습니다. 자, 여기서 강하게 위로 반등시도 나오고 이렇게 여기 추세 위에서 올라타서 움직여야지. 늘 자주 이야기하다시피 추세 여기서는 깨지지 말고 이렇게 갔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자, 만약에 깨진 부분 잽싸게 들어올리면 여기 안에서 놀아야 됩니다. 밑으로 자꾸 처지다 보면 왔다 갔다 하다 결국 밀리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지금 기로에 섰습니다. 그래서 참 아까 35회 종가 매매까지 보셨댔으면 제가 아마 성공담 실패담 20매트인가 아마 있었을 것 같은데, 저 진짜 눈물 많이 흘렸거든요. 맨날 울었어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원래 잘 울기도 하지만 진짜 맨날 울었습니다. 애들하고 떨어져 있으면서 애들 보고 싶어가 사진 보면서 맨날 울었어요. 진짜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그냥 제 경험했던 거 말씀드리고 제가 아는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좀 흥분하는 게 그런 마음이 이입이 돼 있어서 그래요. 얼마나 속된 표현을 개고생하는 줄 아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응? 그런데 사면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막
나중에 막 방송 한참 열중해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 톤이 올라가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또 진정하기도 하고 하는데. 자,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자산 중에 일부분만 해야 될 것이고 무리하게 안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걸 모르는 사람 잘 없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점점 압박을 악순환 되면서 압박을 느끼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게 대출 내고 집 담보 잡히고 다 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데 하면서. 그래서 제가 위험 관리를 더 우선시하자 하는 이야기가 그런 데 있는 거거든요. 많이 버는 거 좋죠. 많이 깨질 거 생각을 해야죠. 많이 깨질 거. 저도 잘 안 됩니다, 사실. 그거 고치려고 지금 모의 투자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여기 진짜 중요해요. 야, 여기 깨지면 이제 밑으로 훅 깨집니다. 이제 여기 63까지 이제 열려 있는 겁니다. 63이면 30D거든요. 30D면 90만 원 깨지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깨진 거하고 합하면 120만 원 깨지는 거예요. 가짜 돈이지만 진짜처럼 느끼집니다. 지금 현재 아까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아주 긴장감 가지고 있어요. 오늘 그런 상황이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나중에 한번 보시면 눈이 휘둥그레지는 장면들이 벌어집니다. 여기 첫날도 말씀드렸지만 저 아랍의 왕자들도 있고 미국의 형님들도 있고 홍콩에 돈 좀 있는 애들도 있고 다 있어요. 여기에 뭐 1-2천억 아닙니다. 몇조 몇백조 자금이 다 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건 혈투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 상담 시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두 시간 가까이 돼가고 있네요. 아까 여기 잘 끊었죠. 끊기는 그 이유 여기서 좀 들어올려주길 바라고 들어갔는데 밑으로 훅 깨져서 그렇지 여기서 정말 잘 끊었습니다. 두 번 실수 안 하려고 끊었어요. 여기서. 야, 그러니까 오늘 쟁점은 여기입니다. 20라인 여기 뚫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힘없이 밑으로 쳐져버리느냐 그래가 여기 한 저점 인근까지 빠져버리느냐 그 이유로는 뭐 장담 못하는 거고요. 당장 그겁니다. 여기서 지키느냐 돌파하느냐 막 그 싸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옛날에 옵션 이야기 해놓은 거 잠깐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런 상황이 옵션 만기일 인근에서 벌어지잖아요. 1분 만에 반토막 납니다. 자, 옵션 이야기 간간히 하고 있는데 외가격 외가격은 실현 가능성 좀 떨어지는 멀리 거리에 있는 가격이거든요. 자, 그래서 자 외가격 저기 콜옵션 저기 위에 외가격 딱 잡아 놓고 있는데 이렇게 딱 되잖아요. 반토막입니다. 바로 1분 만에 1분 만에 저 몇 천만 원 날린 적 상당히 많이 있어요. 미친 짓이죠. 그러니까 옵션 뭐 제가 뭐 1억 2억을 옵션으로 했으니까 제정신 아닌 겁니다. 사실은 뭐 제가 제 스스로 봐도 제정신 아니에요. 그거 눈앞에서 몇 천만 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냥 어떻게 제정신 차리겠어요. 제가 뭐 한 몇십억 가지고 있으면 또 몰라도 자 혹시 방송 듣고 계신 분 있으면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자, 눈팅만 하지 마시고 저하고 얼굴 익혀가지고 손해될 거 없을 겁니다. 아이디가 얼굴이겠죠. 지금 박진우님은 뭐 저한테 배울 게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1대1로 지금 몇 시간째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속에 분명히 제 경험이 녹아있기 때문에 배우는 거 아니라도 참고할 만한 건 있을 겁니다. 곧. 입이 바짝바짝 마르네요. 자, 이거 일종의 페이크거든요. 일종의 페이크입니다. 일종의. 야, 여기 정반대에 확 밀어넣고 여기 딱 깨지는 순간 주식 좀 아는 사람들, 야, 추세 깨지네. 야, 마지노선이다 여기. 어? 그러면서 던지는 사람들 째부 있을 테고요. 매도 들어간 사람 째부 있습니다. 야, 추세 깨지네. 매도 들어가는데 훅 들어올리면 여기 손절 나오는 거예요. 이런 데서 매도 들어갔던 사람들, 여기 매도 들어갔던 사람들, 여기 매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사실 저항이기 때문에 매도 들어간 사람들 여기서 이렇게 들어올리면 차익 실현 내지는 손절 물량 나옵니다. 여기하고 그래서 팍 튀어 올라가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뚫고 올라가면요, 그런 메커니즘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야, 기천님 오래 계시네. 기천님 네이처 셀 가지고 계세요 혹시? 일단 띄웁니다. 허허, 가자 좀. 일단 취할 부분 취하시고 배제할 부분 배제하시고 그렇게 좋은 것만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 그 부분만 빼가십시오. 빼간다는 게 표현이 좀 이상한데. 야, 여기 진짜 중요한데. 일단 청산합니다. 조금. 매도 주문 접수.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 취소 주문 접수 취소 주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예, 손절 잘 하셨어요. 일단 띄웁니다. 사람 아까 뭐라 했죠? 애미기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물량 손절 넣기 때문에 팍 튈 수 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하나는 들고 간다 그랬습니다. 자, 분할 매도 한다 그랬습니다. 저번에 방송할 때 다 던지는 거 아니다 그랬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이게 방송하다 보면 좀 그럴 수 있어요. 버퍼링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그렇게 가다가 밀리다 가다 밀리다 아까 뭐라 했죠? 여기서 매도 들어갈 수 있는 모양 만들어 놓고 확 들어 올리면 여기 들어갔던 애들이 다 손절로 와서 지금 두두두두둑 자동 손절 걸어 놓은 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 상당히 있습니다. 자, 오늘 컨디션도 안 좋고 하니까 방송 여기서 마무리 할 텐데요. 자, 여러분들 지켜보시는 와중에 상당히 긴장감 가지면서 실전 매매처럼 매매했습니다. 자, 잠깐 음악 끄고요. 자, 오늘 플러스 491,568원으로 수익으로 마감한다는 이야기 드리면서 마칠 텐데, 자, 일단 제가 수익률 지금 올리려고 지금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자, 그거 좀 보면서 저 오늘이 어저께 못했고 6월 21일 6월 21일 지금 오늘이 491,568원. 자, 그렇게 하면 누적 수익 765,381원입니다 누적 수익률은 28%. 자, 목표 수익은 똑같이 20만원씩 차액도 이거 빼기 이거. 자, 오늘은 출석 기천님, 자, 저는 이름 기억하지요. 홍기천, 박진우, 중간 나간 분은 안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초장에 손절 두 번 하고 난 이후에 홍기 턴데 있네. 됐죠. 그래서 미련 부리지 않고 손절 잘 해내고 욕심 안 부리고 잘 마무리했습니다. 자, 부끄부끄 안 하고 오늘도 수익으로 끝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복귀 잠깐 해보자면요. 자, 여기 인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닥터케이가 상당히 좀 고민을 했습니다. 자, 왜 고민을 했는가 하면, 자, 추세가 깨졌어요. 하락 추세 맞죠? 그러나 여기서 자, 폭이 하락했던 폭이 자, 66.35에서 64.26이면 2포인트가 빠졌다는 겁니다. 2포인트 더 빠졌죠. 그래서 빠질 만큼 좀 빠졌다. 자, 여기에 목표치 산정도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여기와 여기를 해보면 하락의 목표치 나오는데 대략 1.35% 1.35 틱. 그러면 여기도 1.35 틱 되면 대략 64.12. 자, 여기 인근 왔습니다. 목표치. 하락 트렌드도 이렇게 딱 꺼보면 여기서 저점권이라는 게 어느 정도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야, 빠질 만큼 빠졌는데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 중인데 여기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매도 들어가는 시그널이긴 한데 이거를 매도 들어가자니 반등 나오고 있는 타이밍 같은데 해서 일단 그래도 시그널대로 해 해서 여긴가? 9시 인근에 했으니까 여기네. 그죠? 여기. 자, 21선 깨네. 원칙대로 해. 하고 매도를 때렸는데 풍 들어올려서 자동 로스컷 걸어놨었거든요. 로스컷. 또 여기서도 로스컷. 자, 그 이후에 상방인 것 같다 싶어서 이제 상방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사서 여기서 챙겨 먹고 여기 오면 사겠다고 마음 먹었으니까 들어가고 땡겨 올리는 모습 보고 추가 매수하고 자, 그 이후에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그냥 끝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익으로 끝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닥터케이 지금은 모의 투자입니다. 자,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모의 투자고 실전 투자한 것은 닥터케이 재생 목록에 보시면 수익 공개 해놨고 실시간 매매 현황 올려놨습니다. 39일치 올려놨습니다. 하나도 안 빠지고 이렇게 방송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제가 조작할 수 없습니다. 매치 시간 많으신 분들은 조작한 거 있는 거 없는 거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실전 매매 좀더 잘하기 위해서 지금 모의 투자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온라인 트레이딩 센터 제가 개설하겠다 했기 때문에 같이 공부해가면서 설명해가면서 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아까 꺼놨거든요. 그죠? 여기 가니까 밀리잖아요. 그죠? 자, 박진우님. 이거 추세선 끊는 거꼭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닥터케이 특기라 그랬습니다. 특기. 여기에 아무 때나 끈거 아니거든요. 저점과 저점을 이어가지고 쫙 끄면 뭐라고요? 상승 추세선인데 여기가 지지받는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근데 깨지면 어떻게 바뀐다고요? 저항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기 딱 오니까 저항 받는 거 아닙니까? 끼워 맞추기입니까? 아니거든요. 확실한 논리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기 가니까 못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도 아까 꺼놨어요. 가니까 맞추고, 가니까 맞추고, 가니까 맞추는데 결국은 돌파하니까 여기를 돌파했으나 또 위에 있는 장에 밀린다. 닥터케이 다 꽁꾸 놨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이 위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장대 봉으로 세우고 난 다음에는 좀, 눌림목 주고 다시 갈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좀 피곤하기 때문에 방송 끊으려고 제가 마무리했습니다. 자, 공부 좀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기처님도 힘좀 내시고.